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좋다. 야, 이게 내가 원하는 옵션이었는데, 와. 법칙 50에 매가 액 15%. 제가 제로 하게 되면은, 요렇게 윗점에 공속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최고의 옵션이로군요. 야, 15, 15. 이야. 이거는 뭐, 바꾸는 거 아시겠지요? 아니, 루미너스를 몇 개씩 키운 거야? 1, 2, 3, 4, 5, 6, 7, 8, 9, 10. 10개네, 이거까지. 루미너스만 키우네. 1030. 샤이닝 경매장에 아케인 좀 있는 것 같던데, 샤이닝 로드. 뭐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아닌데, 120 아니구나. 18성이라 다르구나.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이상한데, 자기? 아, 지옥에 볼 거, 이거 쓰는 거야? 아, 지옥에 볼 것이라. 아, 지옥에 볼 것. 마력타기네. 아, 나이 아이템 파는 거본적 있었던 것 같아. 아닌가? 다른 사람인가? 왜 나딕스 저 옵션이? 어디서 많이 본것 같아. 나딕스 막.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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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다시 걸어보시지요. 아, 네네. 아, 네, 들립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네, 들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제가 원래 루시드까지만 가려고 템셋을 이렇게 맞췄었는데, 네네. 이제 단기적으로는 윌까지는 가보고 싶고, 이제 멀리 보면은 뭐 하드윌이나 그 정도까지 가고 싶은데 예. 템을 뭐부터 어떻게 갈아야 할지 너무 막막해서요. 아, 여기서는 뭐 실질적으로 놀장템이나 22성템을 사와야죠. 일단 보조무기부터 하고 무기를 어떻게 할지 해야겠죠. 그쵸 그쵸. 보조도 보부마다 뭐 체질류로 바꿔야 되고. 쌍레전들이 껴야죠. 하드윌 이렇게 하고 싶으면. 쌍레전들이 가보죠.
무기는 그냥 바꾼다면 아케인이 제일 좋겠죠 지금? 그렇죠. 아케인 스카니아 보니까 좀 있던데요? 어젠가 내가 봤던 것 같은데. 근데 가끔 맵을 보이긴 하는데 직장은 아직 무서워가지고 돈 모아서 사야죠. 아, 이 정도까지 왔으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교불템 들어가고 그래야죠. 아예 22성짜리 템을 사든지 해야겠죠. 혹시 뭐 방어구부터 바꿔야 한다면은 어떤 거부터 바꿀까요? 돈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뭐 조언 같은 거 들어봤었는데 네네. 그 뭐 굿필링이나 같은 보장 굿셋 깨고 마이스터링 17성 이런 거 넣는 거 어떤 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별로 보장 굿셋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굳이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더 크긴 해요. 제한적이잖아요. 보장 굿셋 다른 스펙에 대해서 올릴 그렇죠. 수 있는 게 더 제한적이다 보니까는 막혀 있죠. 그러면은 무기 바꾸는 게 제일 최선인 건가요? 무기요? 무기 바꾸는 게 좋긴 하죠. 얘도 아무래도 그 뭐야 스태프처럼 마력이 높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긴 하죠. 팔고 사는 식으로 해도 되니까는 보조도 먼저 해야 되고 무기보다 오히려 보조가 더 낫지 않을까요? 보조. 보조부터 바꿔야겠네요. 어떻게든. 마이스터링도 사야 되고 할 게 많네요. 다음부터는 이제 아예 끝까지 올릴 수 있는 템들을 사야 되니까요. 지금 템들이 아예. 뭐 조금 올라가서 조금 올라가는 게 좀 애매하니까요. 아 그렇군요. 네. 카르마 오고. 아 많아지긴 많아졌네. 저 루미너스 할까 고민했을 때는 카르마 없어가지고 못했었는데. 아 이거 마력 다섯 줄짜리 있지 않았나? 예 상례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아 안 팔렸나 보군요. 없어졌거나? 네. 와 이게 95를 샀다고 18일이면 언제? 어제 아니야? 조금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12, 12? 12, 12. 아... 혹시 지금 하트를 바꾸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비추천이요. 애매해가지고, 결국에 또 나중에 바꿔야 되니까요. 뭐, 가격이 내려갈 때까지 조금 기다려볼까요? 아니요, 그 뜻이 아니라. 네네. 템이 애매하잖아요. 유니크 사면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럼 또 레전드 사야 되는데. 애매하죠? 다른 것부터가 좀 시급하군요. 아, 뭐, 구겨보레 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하트 바꾸는 거 나쁘지 않죠. 당연히 하트 옵션도 그렇고. 그래도 유니크에 15%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하트는... 올라가긴 올라가겠지만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환 불가라서 15% 사고 나중에 하면은 또 사야 되니까요. 교불템은 웬만하면은 끝까지 후회 안 할 걸 사는 게 좋긴 하죠. 뭐 유니크 써서 바꿀 생각 없다 그러면 뭐 해도 상관없죠. 후회 안 할 거. 요 정도에서 만족하는 선으로 하겠다. 그러면 할만하죠. 아,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아니, 그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